우리가 겪은 6.25 동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그 아픔과 쓰라린 그 기억들을 남겼습니다만은 문화적 의미, 정신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괴로움을 겪든 불행한 일을 겪든 그것을 창조적인 것으로 문화적인 것으로 옮길 줄 아는 다른 동물과는 다른 특수한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는 한국 문학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6.25 동란 이전에 있었던 문학과 전후 문학을 비교해보면 거의 한 세기에 버금할 정도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과장해서 말할 수 있겠어요. 특히 그 50년대 전후 문학을 대표하는 손창섭 씨 문학은 과거에 우리들이 보아왔던 여러 문학과는 다른 여러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그가 남겼던 여러 가지 문학은 인간의 어떤 빈곤의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그 피상적인 피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 깊숙이 숨어있는 인간의 그 존재 문제, 실존의 문제 이러한 그 깊은 심원의 세계를 파헤쳤다는 점에서도 종래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언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손창섭 씨의 그 문학을 가만히 보면은 색채로 비긴다면은 그 회색 톤이에요. 말하자면 밝은 채색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비오는 날의 공간처럼 흐리고 어둡고 암울한 우리들의 어떤 그 절망적인 정신의 세계가 분비물처럼 끝없이 그 언어를 통해서 표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지금 보게 될 그 잉여인간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6.25 동란 때 잉여농산물 말하자면 농작물이 남아서 떠돌아다니는 남아 돌아다니는 그러한 잉여농산물이란 말과 함께 인간도 말하자면은 그 잉여인간 다 필요 없는 남아 돌아가는 인간들 저런 인간들이 왜 살고 있을까라든가 또 사회 하등의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 불행한 인간들 실직자라든가 또는 불구자라든가 정신박약아라든가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그 잉여된 인간들을 드물어 살아가는 인간들을 손창섭 씨는 그리고 있습니다. 종래에 우리들이 보았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회 내부적인 데 있으며 그들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아무리 불행한다 할지라도 삶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만은 손창섭 문학의 세계에 있어서는 그 전쟁이라는 거대한 하나의 그 사회 변동을 겪으면서부터 인간들의 기본적인 그 삶의 목적, 인간은 왜 사냐라든가 또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문제가 뒤흔들렸어요. 즉 포탄이 부시고 간 것은 빌딩과 우리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인간의 가치관 자체를 뒤흔들어 놓은 것이죠. 여기에서 나타나는 인간이 여러분들이 잉여인간에서 보시는 하나의 그 집과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두 사람이 그 나타나죠. 최익준, 천봉우 이 두 인간이 나타나는데 한 인간은 허무주의자죠. 그 천봉우라는 사람은 허무주의자고 또 하나의 그 최익준은 모든 것을 비분관계하고 사소한 것에서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 같이 어느 의미에서 본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찍힌 활자 키르케가르가 얘기하듯이 정상적으로 그냥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분노로 또는 절망적인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두 형의 인물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손창섭으로 등장하는 당시의 전후 지성인들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유의하실 것은 손창섭 씨는 문예를 통해서 1953-45년도에 데뷔했습니다만은 이 작품은 조금 후기에 속하는 작품이라 처음에 그 암담하고 어둡고 슬프고 한 인간들의 실종적 인간상들이 점차로 긍정적으로 그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색채가 많이 가시고 특히 그 간호원과 사랑을 하는 천봉우 같은 것은 대단히 그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 다시 말하자면은 그 불행한 전후 세계를 살다간 하나의 그 인물들을 그리는 손창섭 문학에 있어서 마지막 탈출구가 되는 것은 여기에 나타난 그 간호부와 천봉우의 사랑처럼 점점 그 후기 문학에 이르면 사랑의 문제들 그리고 인간들의 그 보잘것없는 인간이지만 그 속에서 긍정되어지는 아름다운 심원의 세계 이렇게 회색 바탕의 손창섭 문학은 점점 밝은 빛으로 변해가면서 그의 문학의 한 시기를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시면서 6.25 직후에 그 암담했던 사회상 속에서도 인간은 끝없이 한우롯을 잃어버린 선녀처럼
자기가 잊고 있었던 본래의 그 이상, 꿈, 사랑을 찾아오면은 인간들의 드라마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미송, 이놈들을 어떻게 줄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 왜요? 신문에 똥을 짜는 기사라도 났나요? 이거 좀 봐요. 나 이게 세상에 말이야. 아, 미송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놈들을 어떻게 줄을 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야 법에 의해서 적당히 처벌될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거 봐요. 뭐라고요? 법에 의해서? 아니 이런 악질 도배들을 그냥 그 뜨뜻 미지근한 법에 의해서 처단해서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들 말이죠? 당장에 끌고 가서 그냥 모아지를 비틀든지 아니면 총살을 해야 된다고요? 어머, 이렇게 끔찍스러운 소리라 선생님. 미송, 이 사회를 좀먹고 있는 독버섯들이 누군 줄 아셔? 바로 이런 놈들이에요. 이런 놈들은 그냥 이화정이 못지않은 역적들이라고. 나라야 망하든 말든 백성들이야 가짜 약을 먹고 죽든 말든 내 배때기만 불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놈들은 말이지 살인강도나 마찬가지야. 악질도배들이야. 이런 놈들은 그저 극형에 처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자꾸만 이거고 유사한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거라고. 아유, 내 이놈 세상 말이야. 만기 치과 의원입니다. 원장 선생님이요? 네, 이제 곧 나오실 겁니다만 실례지만 어디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방금 여자분한테 전화가 왔었는데 이따 다시 보시겠대요. 여봐, 만기 이것 좀 보게. 이런 놈들 말이야? 어떻게 줄이를 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나 그러지 않아도 아침에 그 신문 읽고 말이야. 자네가 매우 흥분하리라고 생각했지. 왜? 아니 이게 어째서 나 혼자 격분할 일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자네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이야? 아니지. 정의감과 의분이 특별히 강한 자네니까 남들보다 몇 배 더 격분했으리라는 말세. 아니 이거 봐, 이런 날간도 같은 놈들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속에서 그냥 죽덩어리가 치밀어 올리는데. 아유, 관도. 이거 봐, 봉호. 자네 말이야, 이거 어떻게 생각해? 이름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이야? 뭘 말이야? 뭘 말이야라니? 아니 자네 이런 빈주의 같은 거, 아 자네는 이 신문 기사도 안 보이나? 아니 왜 가?
말했어? 자네가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이지? 에? 이거 봐. 자네 눈 멀쩡히 뜨고도 코 베어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다 이런 말이야? 코? 아니 남의 코를 베어 먹었나 누가? 나 잘 안 봤어. 아유, 아유 이런 쓸개 빠진 녀석. 이거 이거 나 말이야 이제 자네들 후는 다시 얘기 안 하겠어. 에이. 잘 참으셨어요? 양치질 하세요. 자, 일어나세요. 네, 좀 나왔어. 안녕히 가세요. 네. 저, 한 분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저요? 네. 아, 예. 아이고. 아, 저 근데 저기 밖에 있는 저 사람 누구요? 올 때마다 맨날 있으니. 원장 선생님 친구분 되세요? 아니 그렇다고 어? 맨날 터줏대감 모양으로 저 자리에 저러고 버티고 앉았으면 어떡하오? 아, 저 사람 말고도 또 한 사람도 늘 있는 것 같던데? 두 분 모두 원장 선생님 학교 때 동창이신가 봐요? 어딜 가나 저런 족속들은 꼭 있기 마련이라니까. 우리 주인 양반께서도요 같은 입장이라고요. 아 사업을 한다고 해서 비싼 임대료를 물고는 사무실을 하나 차렸더니만 이건 뭐 난데 없이 할 일 없는 한량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가 되고 말았으니. 아 그놈의 사업이 잘 됐게 뭐요 글쎄. 응? 맨날 죽 서서 개 좋은 일 하는 거죠. 아니 저 근데 말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네? 뭐가요? 아까부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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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봐도 저렇게 꼼짝 않고 앉아있는데 내가 보기엔 좀 모자라는 것 같아. 아 이제 그런 게 아니라요 전쟁 때부터 그렇게 되셨다나 봐요. 응? 자면서도 깊이 잠들지 못하고 응. 반대로 깨어있을 때도 반쯤 잠든 상태로 있는. 아이고 뭐냐 그런 걸 뭐 반수상태라고 하나요? 그런 사연이 있었구먼. 에이구 그치 참 전쟁. 아 그 난리가 끝난 지 벌써 언제라고. 아직도 도초도처의 전쟁 피해자뿐이라니까 원. 에휴 정말 옆에서 보기가 딱히 좋겠어요. 지금 사모님 와 계세요. 천선생 사모님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이번 단지. 그래서 오늘쯤 들리실 줄 알고요. 안 들리시면 저 친구 편으로 대구로 전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머 아니에요. 나 오늘은 집세 받으러 온 거. 하기야 뭐
이 건물이 제 소유가 아닌 친정 것인 만큼 중간에서 심부름 안 할 수도 없지만요. 아, 그럼 기왕 온 김에. 아 근데 갑자기 입안이 왜 이렇게 텁텁하지? 어머, 스케일링 하신 지 얼마 안 되셨을 텐데요. 누가 섹시더러 공짜로 해달랄까 봐 그래요? 아니, 저 그런 게... 좀 봐주세요. 입을 좀 크게요? 아이, 워낙 입이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요? 섹시, 이 앞에 나가서 나 커피 좀 시켜다 주겠어? 커피요? 응, 차값은 내가 낼 테니. 네. 선생님, 이리 가까이 오셔서 잘 좀 들여다봐 주세요. 아,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아. 저 생각했던 대로 치석이 별로 많지 않군요. 스케일링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려오시죠. 저 실은 선생님께 긴 의논 드릴 일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이, 조용한 장소에서 말이에요. 조용한 장소라고 하면은 여기도 괜찮습니다. 좀 더 마침 한가한 시간이니까. 서 선생. 그래가지고 이 세상 어떻게 사시려고 그래요? 예? 나 서선생이 아까워서 그럽니다. 그래서 도와드리려고요. 서선생은 이런 어절한 삼류병원 치과의사로는 어울리지 않아요. 별 말씀 다 아십니다. 이 병원 시설, 건물 다 빌려주세요. 병원 시설도 건물도 너무 낡았어요. 나 실은 그래서 요즘 은근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요. 아니, 이 병원 때문에요? 그렇다고 뭐 그렇게 굳어질 필요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선 서 선생님께는 전화 위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하여간 조용히 만납시다. 조용히 만나서 의논해 보도록 해요. 어머, 벌써 시간이 이렇게. 나 그럼 오늘은 바빠서 이만 실례하겠어요. 네. 안녕. 이거 봐. 방금 나간 여자 자네 처 아냐? 아, 맞아. 언젠가 말이야 어떤 논팽이하고 놀아가는 게 꼭 잘에 처왔다고 생각했더니만 틀림없이 저 얼굴이야. 아, 저놈을 그냥 놔둬. 나 같으면 말이야 당장 쫓아서 그냥. 왜 그래? 내 말이 못 믿어서 그래? 와, 준이. 틀림없이 내 눈 두 눈을 똑똑히 봤다니까 그래? 준이, 사람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응? 아, 이거 농담이 아니야. 그저 틀림이 없어요. 그 사람 참. 이거 봐, 보고. 너무 상심하지 말게. 이거 말이야 익살 들어서 아무 말이나 그냥 막 해. 응? 아유, 답답해서 말이야. 네. 천 선생 사모님 그냥 가시길래 다방에 시켜둔 커피 취소했어요. 응, 그래. 그 잘했어. 그리고 말이야 미숙 퇴근해. 시간 너무 늦었는데. 네.
자, 우리도 그럼 슬슬 나갈 준비를 할까? 아이고, 이거 참 하루 해 짧기도 하다. 아, 이거 봐, 봉우. 자네 말이야.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셈이야? 저 먼저 가보겠어요. 그래. 오늘 수고했어. 아, 네. 내일 아침에 만나요, 미성우. 아, 네, 저,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아니, 저 친구가, 아, 봉우! 봉우! 왜 그래? 웬일이세요? 천 선생님도 시장 보러 오셨나 보죠? 그럼 많이 사가지고 가세요. 전 저쪽에 가서 생선이랑 창거리 좀 사야겠어요. 이거 봐, 봉우 첫 평판이 좋지 않은 건 어제 오늘의 새로운 얘기가 아니에요. 봉우 그 첫 아이만 해도 말이지 봉우가 장가 들어서 8달이 채 못해가지고. 그만해 두라니까. 아니 그뿐이야? 둘째 아이는 봉우 닮은 데라고는 새끼 발가락밖에 없어. 아 글쎄 제발 좀 이제 그만해. 아 글쎄 봉우 그 친구가 불쌍해서 그러지 않아.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말이야 제기 팔란하던 그 야심가가 전쟁을 겪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람이 변해도 말이야 유분수지 말이야. 그런데 말이야, 봉우 부부 말이야 헤어지지 않는 거 보면 그게 신통하거든. 그건 자네가 잘 모르는 말이야. 봉우처럼 삶의 의지를 잃고 생활력을 잃은 친구한테는 그의 부인한테 부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봉우의 부인 입장도 그래. 봉우처럼 또 편리한 남편이 없는 거야. 어? 새삼스럽게 거추장스럽게 지금 와서 이혼이다 뭐다 할 만큼 봉우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건 아닙니까? 자, 오늘 말이야 진짜 사나한 겉벌이 서말만 있어도 처가신세를 져서는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건 말이지 봉우 그 친구가 자네 병원에 있는 간호원을 쳐다볼 때는 말이야 두 눈이 이게 생기가 돌거든. 그래도 혹시 말이야 두 사람이 말이지 뭐 뭐라고? 됐어요 천 선생님. 저희 집 다 왔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 무거운 걸 여기까지 들어다 주시고. 저희 집 저기인데 함께 들어가셔서 차라도 한 잔. 그럼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번 달에도 많이 적잔가요? 그 약국의 외상값이 얼마라고 했더라? 약국보다도 상해 쪽이 더 시급해요. 이번 달에 청산 다 안 해주면은 저 앞으로의 거래 일체 다 끊겠다고.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군데서도 월말 결산 해달라고 독촉 전화 왔었어요. 소소한 액수긴 하지만.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번 달엔 미송 밀린 월급까지 꼭 해주려고 했는데. 아이, 저야 괜찮지만 선생님 댁은 정말 곤란하시겠어요. 이번 달엔 선생님 동생들 학교에 납입금도 내야 하고요. 미송이 이제 우리 집사정에 대해서도 훤하구만. 참, 선생님 처남들도 함께 사신다고 하셨죠? 그럼 우리 집에는 말이야 떡두깨비만한 남학생들이 여럿이라고. 거기다 여동생 처녀들까지 합치면 정말 대단하겠네요. 아, 대단하고 말고. 그놈들 지금은 고생 되겠지만 말이야 장차 이 나라의 큰 일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대견스럽다고. 정말 힘드시겠어요. 그 여럿이고 선생님 혼자 힘으로 꾸려가시자면요. 나보다도 우리 집사람 고생이 많지, 재건 살림에. 그렇지만 사모님은 무척 행복한 분이세요. 응? 무슨 소리야? 전쟁 때 자기께서 돌아가셨다고. 아, 선생님처럼 처갓집 식구를 책임지신다니 어디 그리 쉬운 일인가요? 그런가? 만기 치과 의원입니다. 원장 선생님요? 천 선생님 사모님이세요? 천 선생 부인? 네. 네, 전화 바꿨습니다. 저예요? 네. 어떠세요? 네? 이따가 만나자고요. 아, 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 좀 한가한 시간이고요. 이리로 오시죠. 이거 보세요, 서 선생. 나 할 일 없어서 서 선생 만나자는 거 아닙니다. 아, 저... 사람의 후일 끝까지 이렇게 모욕하고 나오게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저... 아니라면 저와 만나는 일 일부러 피하실 거 없잖아요. 네, 저... 좋습니다. 그럼 이따... 끝나는 대로 가서 뵙겠습니다. 그럼 내 이따 그쪽으로 차를 보내죠. 끊어요.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여긴 제 선배 언니가 경영하는 음식점이니까 마음 푹 놓고 놓으셔도 돼요. 이래봬도 이 방이 이 집에선 귀한 손님만 모시는 별실이랍니다. 아이, 우쪽으린 벗으셔야죠. 제가 벗겨드리죠. 아, 아닙니다. 제가 벗겠습니다. 진도 하셔라. 선생님? 예. 환자들한테 무척 인기가 좋으시겠어요? 특히 여자들한테. 아, 아닙니다. 그 병원 건물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헐값이긴 하지만 차라리 그냥 팔아치울까 생각 중이에요. 아, 저희 병원 말씀이십니까? 일전에도 운은 뗐었지만 그 병원 건물도 시설도 너무 낡아서 저들은 계속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전면 수리를 하든가 해야지.
그래서 그 건물에 새들어 사는 다른 사람들한텐 이미 새돈도 인상했고 또 3개월치씩 미리 선불을 받았어요. 아, 그럼 저더러도 그따위 낡아빠진 시설을 사용하시기엔 선생님의 탁월하신 의술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건 다 팔아치우고 선생님에겐 새로운 현대적 시설을 갖춰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 자신은 그럴만한 여유가... 아이 참! 누가 선생님 주머니 사정 모를까 봐서요. 능력이 될 때까지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께 편리 좀 봐드리겠다는 것뿐이에요. 자, 우선 한 잔. 네. 감사합니다. 아이, 제게도 한 잔 주셔야죠. 아, 네. 여자들한테 너무너무 인기가 좋잖아. 인기는 무슨 인기? 아니야, 그럴만도 하다고. 나 아무리 눈 씻고 봐도 형부 맞는 남자 없더라. 그거는 네가 네 형부니까 잘 봐줘서 그렇겠지. 아니 그럼 언니는 형부가 보통 남자들하고 같다고? 자그마치 이 집 식구가 14시요 14. 그 여러 식구를 책임지시면서도 단 한 번 짜증내시는 법 없으시고 나 정말 형부께 송구스러워 죽겠다고. 넌 그런 걱정 안 해도 괜찮아. 그럼 언니 나 보러 철면피가 되라는 거요? 동생들은 동생들이니까 그러시겠지만 처가집 시구가 뭐라고 우리까지 더부살이를 하냐고요. 그거야 할 수 없잖니. 이게 다 전쟁 탓인데. 언니 나 실은 아무래도 우리 시구 따로 나가 사는 게 좋겠어. 너 또 그런 소리 하는구나. 형부한테 그만큼 알아듣도록 설득을 당하고도 네 형부는 너 대학교 중도에서 그만두고 취직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줄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데 별로 쓸데없는 인간들 때문에 형부께서 고생하시는 거 보면 난 정말 형부께 죄송스러워 죽겠어.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 그만 일어나시죠. 아, 어지러워. 이리 와서 철 좀 부축해 주세요. 저, 제가 운전수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아,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종말이라도 온다는 건가요? 나 외로운 여자라고요. 남편이라고 있어봤자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존재고요. 인생이 가여워서 집 밖으로 내쫓지도 못하고 그러자니 제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아, 저 그만 가겠습니다.
당신 웬일이세요? 이렇게 술에 취해서 들어오실 때가 다 있으시고. 아, 나 오늘 그럴 일이 좀 있었어. 아이고, 자식들. 잠구나. 저녁 드셔야죠. 아니야, 나 안 먹었어. 여보, 당신 이 종아 앉아. 당신 나이 들면서 자꾸 더 이뻐져? 당신도 참 새삼스럽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야. 당신처럼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뒀으니까 제 아무리 주위에서 아무리 유혹을 한들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서 하는 소리야. 그런 말씀 하시는 걸 보니 누군가에게 심한 유혹을 받으시나 보죠? 어, 너무 비약이 심한데? 응? 결코 잘난 남편을 섬길 게 아닌가 봐요. 아니, 그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모두들 당신한테 눈독을 들이고 있으니 말이에요. 미안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별 소리를 다. 당신 남편이 어디가 그렇게 잘났어? 이 팔불칠만한 이마. 오늘 아침에 미스 홍이 잤어. 아, 최 선생님 이렇게 일찍 웬일이세요? 네, 사업상 중요한 전화가 올 때가 있어서 아쉬운 대로 뭐 여기서 대줬지 전화번호를 묻길래.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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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최 선생님, 오늘따라 무척 기분이 좋으신가 보죠? 그러게 말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라는데 또 혹시 누가 알아요? 내가 하는 일 잘 돼서 그동안 미스 홍한테 시세진 거 전부 갖게 될는지. 저한테 무슨 시세진 거셨다는 거예요? 어디 미스 홍뿐이요? 여기 서원장을 비롯해서 난 모든 사람한테 시세만 줬지 뭐. 원장 선생님이 최 선생님 잘 되시길 얼마나 바라신다고요. 일전에 최 선생님 취직을 하셨다가 그만뒀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셨던지. 나 이제 취직하던 건 절대로 안 해. 그러면 이번엔? 이번에는 글자 그대로 사업이지. 그것도 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보다도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꼭 성립이 돼야 하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이요? 미송, 이 체육준이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나 이래봬도 사명감 없이는 잔돈뿐에 현혹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최 선생님이 그러시는지 누가 모르나요? 그렇지만 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책임감도 소홀히할 수는 없잖아요. 선나무 산잎에 거미줄이라 치겠소. 그렇지만 나 장부로 태어나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해서 불의와 타협하는 일보다는 차라리 굶어 죽는 편이 100번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암! 100번, 1000번 낫고.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인데 여태 연락이 없는 걸 보면 최 선생님이 이번 사업은 잘 풀리시는 모양이에요? 아니 이번 사업이면 그게 어떤 건데? 저도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상대로 식료품을 납품한다는데 우선 한 끼 일할 양심적인 출자자를 찾는 게 급선무래요. 출자자라고 하면은 그게 사업 자금을 댈 사업 같은데? 어서 오세요. 너 누구니? 아니, 너 누구니니까? 무슨 일 왔어? 우리 아버지
여기 안 오셨어요?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가 누군데? 우리 아버지 최익준 씨예요. 최익준 씨? 그럼 최 선생님이... 아니, 너희는 익준이 아들이로구나. 이리 와. 야, 이놈아. 너 이름이 뭐야? 최갑생이요. 어. 나이는? 11살이에요. 어, 야, 이놈 이거... 이거 그러고 보니 지혜미 닮았구나. 응? 우리 아버지 여기 안 오셨어요? 어, 너희 아버지 글쎄 요즘 좀 어떻게 뜸하다. 왜?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어머니가 죽을 것 같다고 아예 아버지 찾아오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아니, 어머니가 죽을 것 같다니. 우리 어머니 아프시단 말이에요. 아, 언제부터? 저 어디가 어떻게 편찮으신데? 어머니가 어떻게 편찮으신지 자세한 얘기를 해봐. 울지만 말고. 우리 어머니 아픈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응? 오래됐으면 언제부터? 그때 여름부터요. 그럼 그동안 밥은 누가 해먹고? 밥은 삶아지지만 저도 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장사를 못해가지고. 아니 무슨 장사? 생선 장사요. 인천에서 받아다 집집마다 팔아요. 그래서 지금은 외할머니가 장사를 하시는데 외할머니 늙어서 장사를 조금밖에 못해요. 야, 이마, 너 점심 먹었어? 어, 그럼 너 배고프겠구나. 너 좀 아저씨가 짜장면 사줄까? 아니에요, 집에 가야 해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세요. 저 짜장면보다도 저 쌍토시락이 있는데 우선 그거라도 주자. 어, 그래, 그거 좀 가져오지. 그래, 야, 너 이리로 앉아. 목매이지 않도록 자. 물부터 마시고. 그래, 먹어. 아, 저 물부터 마시라니까. 응? 아, 어. 아유, 그러게. 아니 그런데 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찾아왔니? 저번에 아빠하고 돈 들어왔었어요. 돈을? 아니 미소,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요. 아빠가 나더러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랬는데 한참 기다리니까 나오시더니 그냥 가랬어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저 가봤어요. 아니 아줌마, 아줌마 더 먹어야지. 그래, 그럼 말이야. 네, 저 너희 아버지 만나면 곧 집으로 들어가라고 연락을 할게. 들어가. 응? 네. 그래. 아, 저, 잠깐만. 배동생 들려고 짰던 건데 저 어디 좀 보자. 괜찮아요. 아유, 됐다. 응? 자, 그래, 어서 가봐. 고맙습니다. 어, 그래. 안녕하세요. 네. 넘어질라 조심해서 가. 저쪽으로 가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아니 미소. 아니 왜 늦었는데 왜 이제 안 나가? 저 바쁘시지 않으심 시간 좀 내주셨으면 하는데요. 날? 네. 좀 의논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요. 그래? 그래 그럼 우리 오늘 나와서 저녁이나 같이 먹지. 난 항상 그 미송에 대해서 죄를 지은 것 같아서. 아유 엄 선생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니야 저 미송이 말 안 해도 내가 잘 알고 있어. 항상 수고하는 데 비해서 대우도 제대로 못해주고 몇 달치씩 월급도 못 주고. 아니에요 선생님 저 그런 말씀 드리려는 거. 알고 있어. 우리 나가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 좀 하지. 전 그러시면 차나 앉아서 사주세요. 그래? 그래 가지. 저 먼저 나가네. 아이고 이 사람이. 아이 미안하이. 오늘 저 미송하고 같이 그 병원 때문에 좀 뭐 의논할 일이 있어서. 그래? 그럼 나 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 저 아니 그럴 거 없이 오늘 그냥 들어가게. 뭐 또 볼 일도 있을 텐데. 아니야 나 아무 볼 일도 없어. 저 자네들 얘기 끝날 때까지 아예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아니 이거 봐. 그런 말이지. 그래 여기 좀 앉아서 기다리지. 응? 그렇게 하지. 그래. 자, 잘 보자. 차 뭘 드시겠어요? 전 커피로 하겠어요. 그래. 저도 커피로 두 잔 주세요. 그리고 저 저쪽에도 주문 좀 받아주세요. 네. 워낙 천진스러운 친구가 되놔서 맞지. 천선생님에 관해서요? 아니 나한테 하겠다는 얘기가? 네. 뭐라고? 아니 그럼 저 친구한테 쫓아다니면서 괴롭힌단 말이야? 퇴근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저도 우연히 일찍 했자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요즘엔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우선 남의 이목도 두렵고요. 그렇지 않아도 동네에선 벌써 별의별 소문이 다 돌았다고 어머니께서 펄펄 뛰세요. 뭐 그렇다고 천선생님 뭐 달리 이상한 행동을 하시거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를 쳐다볼 때 그 이상한 눈빛 저 정말 무서워요 선생님. 하지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은 지난 일요일이었어요. 아이고 남 부끄러워서 참. 정말 이 꽃 누가 보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이 도시락 장난 누구 소행이냐? 도시락 장난이요? 열어봐. 나 참 기가 막혀서. 인숙인 내 영혼의 휴게실. 그래 그래도 시침이 뗄 작정이냐? 이거야 원 얼굴이 뜨거워서. 아이, 도대체 이게 누구 짓이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쩌자는 거냐. 작은아 씨. 밖에 누구 찾아오셨는데요, 작은아 씨. 저를요? 네. 아니, 누가? 아니. 천 선생님. 웬일이세요? 저희 집에 어쩐 일로 오셨냐고요? 오늘은 병원이 노는 날인걸요. 네? 선생님, 도시락 편지 선생님 쓰신 거죠? 가세요. 집에서 야단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 절 또 어떻게 보겠어요? 제 말 안 들려요. 제발 가시라니까요. 아는 게 아니라 듣고 보니 얘기가 참 심각하구나.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 친구는 원래가 그 천성의 수련대다가 전쟁터에서 말이야, 그 충격받은 게 의식상태에 좀 상처를 일으켰나 봐. 말하자면 좀 피곤하다고 할까? 그래서요? 아, 왜 편지에 썼다며? 인숙이는 영혼의 휴게실이란 말이야. 아, 선생님, 저 농담 아니에요. 하지만 농담처럼 살아가야 하는 게 요즘에 사는 방법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데 고통이 있나 봐. 그 사람들이요? 지금 말한 봉우하고 입줄이. 말하자면은 겉도는 사람들이지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나머지로 걷던 사람들. 내가 이 일 너무 이거 심각하게 한 모양이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응? 그리고 봉을 대하더라도 조금 좀 따뜻하게 대해줘. 내 언젠가 시간 있으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하지. 그럼 선생님 믿겠어요? 그래, 어서 가봐. 나 요즘 앉아있다 갈게. 미안해요, 선생님. 선생님이야말로 피곤하신 분이시잖아요. 어서 가봐라. 그럼 내일 뵙겠어요? 이 사람 좋아. 오래 기다렸지? 어? 아, 왜 그래? 아, 여기 봉우! 아, 봉우! 아, 싫어. 안녕하세요. 아, 여기요. 앉아요, 미송. 전 괜찮으니까 천 선생님은 앉으세요. 미송. 저, 미송은 내가 싫은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천 선생님? 제가 천 선생님을 싫어하다뇨? 아닙니까, 그럼?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안심했습니다. 그 말씀 하시려고 여기까지 올라오자고 하신 건가요? 아니, 왜 그만두세요?
넌 말이 못 써. 언제 말이에요? 큰 걱정거리예요. 아니, 초정우래. 글쎄, 마땅한 혼처자리가 나섰는데도 영 결혼하려고 들지를 않네요. 아니, 결혼은커녕 맞선조차 보려고 들지를 않아요. 저, 당신이 한번 불러서 타일러 보세요. 당신 말이라면 혹시 들을지도 모르니까. 어떤 자리인데? 참, 당신도 아시죠, 왜? 제 친구 동생뻘 된다는 당신 학교 때 후배. 그저 무슨 은행이나 한다고 그러면. 네, 생긴 용모부터 가정 환경, 직장, 학벌까지 어디 한 군데 나무릴 데가 없는데도 운주는 마이동풍이에요. 응? 아니 왜? 그걸 모르겠어요, 저도. 아 참. 글쎄, 이 사진 좀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냐고요? 근데도 이런 자리를 마다하고 무조건 결혼 안 하고 혼자 독신으로 보내겠다니 원. 뭐? 속상했어 정말. 독신? 네. 그 처제 아직도 철이 덜 들었구만. 응? 좀 불러와. 혼 좀 내게. 언니? 어, 들어와라. 그렇지 않아도 형부가 너 야단치신다고 불러오라고 했는데. 어머? 형부가 왜? 응. 너 잔소리하지 말고 일 좀 앉아. 아니, 이 사람이 남편감으로 어디가 어떻다는 얘기야? 응? 어, 난 또? 아유, 난 또가 아니야, 은주야. 미안해요. 누가 시집간 댔어? 아니, 그럼 넌 처녀로 평생을 지낼래? 글쎄, 모르지 또. 형부만한 신랑감을 골라주신다면. 어이, 참. 이 나보다는 몇 갑절 더 훌륭한 청년이라고. 내가 보증해. 그리고 이 사진만 보더라도, 응? 나 때문에 애쓰실 거 없으세요, 두 분. 난 나들의 인생에 따로 있으니까. 그리고 언니나 형부께 되도록이면 폐 한 개 찍고 살 테니 그 점만은 안심하세요. 아니, 처제 왜 저래? 모르겠어. 여보, 은주는 아마 당신을 사랑하나 봐요. 뭐야? 진즉부터 눈치가 그랬어요. 나 좀 보세. 나하고 얘기 좀 하지. 응? 그래. 아, 이제 나오세요. 어, 일찍 나왔네. 네. 저 인숙이 말이야. 네. 내 봉하고 얘기 좀 할 게 있는데 자리 좀 비켜줄래? 네. 그래. 미안합니다. 아, 어서 오세요. 아, 뭐 그렇게 반생할 거 없어이다. 난 반장 아니니까. 네. 아, 원장 선생이시오? 네, 제가 원장입니다. 아, 나 이런 사람이요. 아, 의료기상을 하시는군요. 예, 뭐 신제품, 구제품에서 이것저것 손을 대고 있습니다만 하그 워낙 이윤이 박한 장사가 되어놔서. 아, 저 여기저 건물주한테서 무슨 연락을 못 받았나요? 에? 아니, 그 미리 전화 좀 걸어놓겠다고 그랬는데. 치과병원입니다. 원장 선생님, 천 선생 사모님이세요. 네, 전화 바꿨습니다. 네,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 아, 자, 여기 건물 주거든 그거 나 좀 바꿔주시오. 네, 저 잠깐 기다리세요.
전화 좀 바꿔달랍니다. 네. 아, 나올시다. 아니, 이거 뭐 얘기 듣던 뭐 하는 땅 영 딴판입니다. 아? 글쎄 병원 시설이 글쎄 형편없이 낡은 데다가 아, 저 그러지 말고 우리 딱 한 장만 더 깎아 내려갑시다. 아따, 아니 이 고물 글쎄 그런 값으로 넘기는데도 수월치 않을 텐데. 마, 좋습니다. 싸움은 말기 흥정은 부친에 떼고, 어? 우리 아주 오늘도 직접 만나서 그런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아, 저 변해서 다시 좀 바꿔달랍니다. 말씀하십시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선생님만 원하신다면 저 새로운 현대적 시설로 병원 다시 차려드리고 싶은 심경에는 변함이 없어요. 호의는 감사합니다만 이런 지하에 거절이신가요? 사양하겠습니다. 좋아요. 평양 감사도 저 싫다면 그만인데 내가 무슨 덕으로 선생님께 그런 강요를 하겠어요? 그렇지만 언제고 제게 볼 일이 있으시면 전화 연락 주세요. 제 전화번호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손님 가셨어요 방금. 어쩌면 이 병원 시설 다른 사람한테 팔릴지 모르겠구만. 네? 시설이 팔리다뇨? 그럼 병원은 어떡하고요? 그게 정말인가? 우리 집 사람이 이 병원 시설 다 팔렸대? 그런가 말이야. 아니 그럼 이 병원 어떻게 되는 건가? 아니 그럼 자네하고 인숙 씨는 어떻게 되는 거지? 글쎄. 선생님 이 병원 그대로 두시라고 사모님께 잘 부탁을 해보세요. 네. 내가 뭐랜다고 사람이 들어줄까요? 아무튼 선생님의 부인이시잖아요. 선생님이 간곡히 잘 부탁하면 설마 안 된다고 하시려고요? 아니 자 내가 어떻게 뭐라고 부탁을 해야 우리 집 사람이 들어줄까요?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잘 생각하셔서 말씀을 드려야죠. 아니, 넌... 제 일전에 왔었던 최 선생님 아들이잖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 여기 응? 안 오셨어요? 글쎄, 너네 아버지는 요즘 통 볼 수가 없구나. 그래,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셨네? 어머니 병화는 좀 어떠시냐? 아직도 편찮으셔? 죽었어요. 뭐라고? 아니 언제? 조금 아까요. 나도.
무성 오래 가봤냐? 별일 없지? 야, 그동안 내 못 본 사이에 아주 더 이뻐졌는데. 아, 그런데 이 친구들 다 어디 갔어? 응? 이 다 어디로 갔지? 선생님, 그동안 어디 가셨었어요?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아, 뭐 내가 뭐 집이 뭐 따로 있나? 내 발길대로 다는 데가 내 집이고, 그리고 내 천하지 뭐. 저, 그것보다도 말이야, 사실은 사업차. 아니지, 응? 내 주제에 사업은 무슨 놈의 사업.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저, 실은 말이야, 내가 이 두 손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었다면 미성 믿어주겠어? 응? 노동을 했단 말이야. 그것도 정정당당히. 그래서 내가 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여기부터 달려왔는데 이게 아무도 없어. 왜 그래 미소? 선생님, 어스텍으로 가보세요. 방금 전에 사모님께서 돌아가셨대요. 뭐라고 그랬어 미소? 이런 놈들은
살인강도 이상의 악질 도배들이라고.